아, 저는 딱 영상을 보고 느꼈던 게 저분은 다이어트 고수예요. 오. 뭐 운동, 식단 조절, 뭐 다이어트에 정말 진심이신 것 같고요.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분석 말고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아까 콩고르트 부수셨잖아요. 예. 네, 그 비책을 얼른 알려주셔야 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선생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뱃속의 콘크리트 내장 지방을 타파할 비법. 아까 스킹 씨의 루틴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모로실입니다. 네. 모로실은 요즘에 좀 굉장히 핫한 그런 식품이라서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주로 재배되는 과일인 모로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다이어트의 신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SNS에 모로실로 다이어트한다라는 영상이 굉장히 뜨더라고요, 많이. 이 모로실이 2022년 미국 건강기능원료대회에서 체중관리 부분에 올해의 원료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국내는 물론 해외 SNS와 많은 스타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모로가 과일이잖아요. 그러면 과일에는 당이 많은데 다이어트에 이게 도움이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다이어트할 때 과일 조심하라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모로실은 모로라고 하는 과일에서 살이 찔 수도 있는 이당 성분을 제거를 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따로 추출을 해서 농축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특히 이 모로실은요, 다이어트의 핵심 성분 C3G를 7,300%나 농축을 시켜서 정말 다이어트 효과를 좀 극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모로실의 원산지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체중 관리를 위해서 모로실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의 주식 뭔지 아시나요? 파스타, 파스타, 피자, 피자.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를 빼고는 네. 사실 밀가루 같은 것들 밀가루죠. 거의 다 탄수화물이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성인 여성 비만율이 9.3%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뭐야, 있죠. 뭐야. 그럼 모로실이 도움이 됐겠다. 모로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로실의 효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모로실 핵심 성분이 아까 C3G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성분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돕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앞서서 이 중년의 다이어트는 체질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로실의 C3G가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중년의 몸이 다시 좀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거나 숨만 쉬고 있거나 잠을 잘 때에도 평소보다는 좀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백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 네, 우리의 적, 그 지방을 이야기를 하고요. 갈색 지방은 스스로 열을 내면서 오히려 칼로리를 소모시켜주는 유익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이 갈색 지방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살이 잘안 찌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백색 지방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살도 잘 찌고 네, 살도 잘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건데 이때 모로실의 C3G가 갈색 지방의 활성도를 높여서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도와주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착한 지방이 열리를 해서 살이 빠지게 좀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네. 지금 그릇에 들어있는 버터가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불을 붙여볼게요. 이 불을 붙이는 점화기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 모로실 속 C3G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열을 가하니까 당연히 지방이 저렇게 녹을 수 네. 있겠죠. 아, 그 칼로리를 버닝해야 된다, 뭐 지방을 활활 태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모로실이 딱 그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네,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그 모로실의 에너지 소비 촉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모로실을 섭취시킨 후에 열 화상 카메라로 좀 관찰을 해봤더니 섭취근의 몸이 좀 붉게 나타난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로실 속의 C3G가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로실의 에너지 대사를 활발히 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식사량과 운동량을 우리가 똑같이 유지하더라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살이 좀 더 쉽게 빠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다른 과일에는 이 C3G가 안 들어있을까요? 뭐 비타민 같은 거는 대부분 과일에 다 있잖아요.
들어있나요? 들어있다고 해도 함량이 좀 다르겠죠. 네.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C3G의 성분이 특히나 모로 열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유가 따로 있죠. 모로가 주로 재배되는 지역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에트나 화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곳이 해발 3,323m로 10도 이상의 일교차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이렇게 극한의 일교차가 있다라고 하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콜드 스트레스가 너무 클 거 아니에요. 이 콜드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을 다량 축적하게 되는데 이 성분이 바로 C3G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오렌지 품종과 비교한 연구에서 모로의 C3G 함량이 최대 8.9배나 더 풍부하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